이제 제 2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하모 동천입니다. 여기서 자 착한 마트. 자, 입장권을 구매하십시오. 그런데 일찍 와서 그런지 지금 우리는 그냥 통과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 위에가 입장권이 있습니다. 아, 숲속에 오니까 좀 캄캄합니다. 시정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능선로로 갑니다. 능선로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이정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모정. 하모정을 보고 있습니다. 삼선당 1.2km. 600m 왔네. 2.2km. 아니다, 정상이 1.9km? 800m 왔네. 네, 6시 5분 됐습니다. 아, 이 지점에 오니까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아, 올라오는데 얼마나 더운지. 지금 6시 한 5분 됐는데 이렇게 덥습니다. 아유, 오늘 마니산 백대명산 찍으러 왔습니다. 땀이 엄청납니다. 와, 시원하다. 와, 시원하네. 아, 좋다. 기억납니까? 아, 예. 길이 옅어지네.
당근은 이제 혹독하게 되는 거. 네, 여기. 안개가 좀 걷혔으면 좋겠구나. 좋아요. 아, 계곡로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1.5km네 계곡로에서. 참성단이네. 저거 참성단이라는 거네. 그러니까요. 참성단. 참성단이네. 참성단. 예. 1.2km 계단이 나왔습니다. 아까 도더지 같은 바위 봤어요, 올라올 때? 예? 도더지 바위 못 봤지? 예, 못 봤어요. 사람이 없어서 말했어. 마스터 프로가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발 컨디션 좋습니까? 아, 최상입니다. 최상이에요? 네. 연기도 한번 땄는데. 네. 연기 벌써 한번 땄어. 아, 연기 따셨어요? 네. 왔다 갔노라. 왔다 갔노라. 예. 많이 섬을 왔노라. 많이 왔노라. 예. 뒤에 사람 작살 내겠네. 아, 만이산에 왔습니다. 한국의 백대명산 만이산. 이제 경기도는 이 만이산만 찍으면 다발탭에서 전원 다 찍습니다. 아, 경기도 촬영하면서 시간 좀 많이 걸렸네요. 근데 앞으로 한 세 번씩은 다 찍을 겁니다. 제가 세 번 정도 찍겠습니다. 여기는 강화도 만이산입니다. 용감하게 올라가 보세요. 용감하게. 가세요. 진짜 곰팡이다. 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요? 네? 아유. 역사 그대로 돼.
밟아서 한 바퀴. 그래, 한 바퀴. 거미줄에 들어가는 것 같아.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자, 이렇게 드세요. 그쪽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어디로? 저쪽에 길 있는데. 손 안 잡으면 못 넘어가겠는데. 아, 손 안 잡으면 못 넘어가겠는데. 안돼 망대. 야. 안내길 보여야 되는데. 앞으로 순상행을 좀 하고 갑시다. 이제 바위길을 쭉쭉쭉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네요. 아, 네. 드론으로 날리려고 했는데. 진짜.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살아 왔는데, 지금 안개가 이렇게 끼었습니다. 물론 아침, 지금 한 7시, 몇 시쯤 됐습니까? 6시 50분이랍니다. 야, 우리는 밤새도록 먼 길을 왔습니다. 이 마니산을 가기 위해서. 아, 정말 시원합니다. 그쵸? 아, 시원해. 정말 시원합니다. 그렇죠. 4시 되면 내려가죠. 6시 전에 내려갑니다. 야. 벚꽃으로 오래. 시원. 주문 좀 걸어주세요. 빨리빨리 좀 비켜주시라고. 아, 시원합니다, 지금. 아, 그래도 좀 보인다. 이제 조금 거치. 그렇죠. 그래, 조금씩 보이죠? 거쳐다 왔다, 거쳐다 왔다 그러네. 시간이 가면 보인다고. 아, 이따 정상 있을 때 드론 한번 날려야지 보이면. 야. 출발해요. 예. 돈이 나도 안 죽겠다. 그렇지. 가세요. 되네요. 귀찮아서. 걸터 앉아가지고 사진 찍는데 소질하느라. 아, 빨리. 너무도 이쁘네. 이거 뭐 다 이쁩니다. 안개 물렀거라. 호이. 우리 정상에 가면 저 안개가 거칠 것 같아요. 이제 잘 못 먹고 사노? 이슬 먹고 산지. 그럼 뭐 이슬? 아침 이슬 이거 먹는 거지. 아, 이슬 먹고. 밤 이슬, 아침 이슬. 아침 이슬. 밤 이슬, 아침 이슬. 연평도 들어갈라. 들어갑니다. 연평도요? 어. 그 이천 가야죠. 오, 지나가시는 거예요? 안타깝다. 한 번 더 와야겠네. 계속 온대 봐. 이렇게 하면 돼요? 다들 왜 이래 내겠대. 피디님 오늘 왜 이렇게 내겠대? 이래도 돼요? 어, 이래도 되죠. 지금 7시 안 됐다면서요. 이제 5분 전 7시. 아, 6시 55분이랍니다. 땅이 열이 많으니까 아마 완전히. 아, 보인다. 보인다. 가자. 자, 출하사고 이용구가 일합니다. 야호! 와, 옛날 생각 난다. 사실 어떻게 깔끔하시더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 그러니까 지금 차가 막히니까. 네. 아. 아. 다 거쳐야 돼. 부시님. 잘 간다. 텍스타 마스터 프로. 신 소감이 어때요? 편안합니다. 편안하죠? 편안하고 제가 칼발이라서 네. 제 발에 딱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안 미끌립니까? 안 미끌립니다. 예. 네. 들어갑니다. 멋져버려. 유튜브 보니까 불안불안해? 불안하다. 어. 서울에 편집시킨대요? 바위 대상을? 네? 바위 또 한 번 더 있어요. 거기 인천에서 팔려나? 이야, 시원합니다. 빨리 걷혔으면 좋겠다. 어, 보인다. 빨리 걷혔으면 좋겠다. 걸어가면 또 안 넘쳐 있어. 눈 찔릴까 봐서 못 가는 거죠. 저 앞에 초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두 개 다예요. 바보예요, 두 개 다. 여기가 강이 어디 있어? 바다. 다 바다지. 근데 다 보여도 같은데? 보니까 섬이네. 이쪽인데, 삼선당 그만큼에 어쩔 수 보이는데. 바닷바다 위에 보는데. 여기하고 여기 보이던가? 여기 두 방향이 보이더라고. 이거는 골발했는데 아니야 머렸어. 가봐. 뭐야? 이 바위 속에 남자들이 잘 가. 아, 와, 안 찍을 때 그러노. 잘 가, 저기 보시. 날카로우니까 부딪힐까봐. 넘어지는 괜찮은데 콩 하면서 파이 날카로워 부딪힐까봐. 아, 시원하다. 이런 날 골라서 오려고 해도 오기 힘듭니다. 이런 날 골라서 오려고 해보세요. 참 오기 힘든데 오늘 이런 날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날.
아니, 절벽이 절벽. 아, 절벽. 아, 여기 바위가 이렇게 고여 있는 거 보세요. 앞에.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그 바위. 기묘한 바위가. 네. 바위가 참 멋지다. 바위가 완전히 막 칼처럼 되어 있네. 좀 보소, 바위. 멋지다, 바위가. 바위가 아주 칼처럼, 이 자연의 신비로움. 죄송합니다. 중수비. 잠성당. 여기가 한라산하고, 백두산하고, 한 중간이란 얘기 아니야. 서쪽 제일 높은 곳에 도로 쌓아 만든 게 참성당입니다. 예. 여기가 딱 중앙이라는 거야. 여기 비가. 김덕하. 주변에 탈삭한 열흘이 채 아니 돼요. 열흘이 안 돼서 다 마쳤다, 이 말이네. 아. 줄! 동국 백성의 조상이 되시는데, 단에서 하늘에 창결한 제사가 드리는 곳이니라. 수천 년이 지나도록 후손들이 우러러보며 공경할 곳이니, 고쳐서 완전하게 하는 일은 어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수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번역한 거죠, 그렇죠? 아유, 한문 써져 있는 거. 아들이가 왔다, 우리 아들이.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번역하고. 아.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예. 정상 왔어? 아, 왔네. 해발 472.1m 마인산 정상에 왔습니다. 네, 마인산 정상 헬기장입니다. 아, 오늘 습도가 굉장히 높고 안개가 자욱해서 드론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허당이 되었네요. 사람 보여요. 먼저 찍으세요. 먼저 찍으세요. 내가 바람 빠지기 전에. 아니 잠시만요. 아, 99번째 네, 백대 명산 아니랍니다. 한라산만 찍으면 다 된답니다. 얼굴 가려. 약간 밑으로, 약간 옆으로. 고고를 가려. 가려. 저 조용히 올라가. 축하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가 똑바로 찍어. 둘셋앱 내려가지고 하나 둘셋네 하나 둘셋 어디 갔냐 네 하나 둘셋네 멋집니다 하나 둘하나둘 그렇지 올라가는 것도 괜찮다 그렇지 마인산 정상 진짜 되게
많이 사는지 모르고 왔으면 무슨 사람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으로 네 살짜 말고 저 두 개는 내가 모르겠네. 무슨 맞자야 어떻게 많이 산. 지영아 니 남은 모르겠다. 도대체 뭔 뜻이야 넛진이가? 어제 처음 왔습니다. 넛진이가 무슨 뜻입니까? 넛진아, 원래 제가 넛지를 하려고 했는데 넛지 동명 닉네임이 있더라고요. 아, 그냥 낯자를 붙여서 잘했어요. 멋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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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맞는가 봐요. 흥정이 거절됐는데. 아니야 이번 해장 오는 거다. 하는데 참성당 사적이랍니다. 사적. 아, 참성당 그거 아니야? 당구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제사라고 저기죠. 아. 개각해요? 네. 10시부터 개방이네. 아, 그렇군요. 몇 시야? 지금 오늘 출정은 되는데. 자, 여기서 당구로 가는데 계단 공사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당군로 3.2km 폐쇄 현재. 옆에서 계단로 2.4km로 그냥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변세님? 진짜 계단로로 와버렸네. 보여요? 멋지다. 맞습니다. 예. 막걸리 잘 먹었습니다. 아, 예. 와, 버릉입니다, 버릉. 응? 와, 대단합니다. 아. 아유, 좀 벗어지네. 5,000마을로 해가지고 저리 쭉 계단을 해주십니다. 자, 계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봐요. 아, 계단로. 뭐라고 쓰셨나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한번. 난이산. 네. 4월의 첫날은 아직도. 여기 한 문장이구나. 서남간의 한 펴져 보이는 것이. 국어 선생님이니까. 서남간. 아니요. 서남간. 예. 오케이. 아니, 이게 무슨 맥락이 아닌데, 그게 끊어졌네. 여기 해발 282m입니다. 석주 건필. 정수. 갑시다. 예. 다른 사람한테 하고 놀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하고 바람 피는 거야, 지금? 아니, 길 물어봤어.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다 기도원을, 아, 보수공사 하는구나. 예. 오면 여기 멋지게 지겠는데? 이게 아니고 내려오는 길이 있네, 아예. 저기서 바로 내려오면 되겠네. 여기로 내려갑니다. 쭉. 와. 그러니까 백제 찍는 건 아니고 그냥 백제 가는 길에 이제 아 백제를 가보겠다. 내 마음속에 백제. 마음속에 백제. 나도 간 길을 찍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백제 찾아서 가야 되는 거지. 그럼요. 어? 오늘 차들이 일어나 산인데 그러면 차 소리가 쳐다네. 무슨 말이야? 봤거든요. 당연히 내가 대단한 거예요.
이 꿈맹이 되나니까 금방 타. 또 매달 걸까? 아, 매달아야지. 아, 보지 마. 주차장 가는 길. 예. 네. 맵혀서. 참선단 재현 조형물이네. 야, 여기 지도를 잘 들어놨구나. 강화도구나. 인천이. 아, 그래요. 어디가 강화도예요? 특별히 얼천관. 당구시나 뭐 이런 거 있겠지 뭐. 어, 그렇지. 네, 티켓 검토하는 거지. 사람이 없네. 여기서 몇 표서고. 이건 소형 주사야. 코, 화장실도 있고. 여기 화장실은 안 들어가. 그렇지. 자, 오늘 만이산 산행을 마쳤습니다. 오늘 백두명산 저 촬영했는데 오늘 단군로 쪽에는 계단 공사를 한다고 그쪽으로 못 내려오고 계단로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회원 여러분 지금 거의 다 내려왔고 이제 곧 우리는 천안 아산 쪽에 있는 광덕산 쪽으로 갑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얼음 막걸리. 기다렸잖아요.